네, 시장이 점차 후로 갈수록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아지고 있고요. 양시장은 이제 양봉이 뚜렷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오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증권통 빅데이터를 통해서 시장 분위기 엿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러면 조회상위 탑5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떤 종목을 많이 찾았는지 오늘 시장에서 변화가 여기에서도 좀 포착이 됩니다. 그동안 늘 조회상위 1위에는 서주대감처럼 삼성전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두 종목이 늘이 탑5 안에 들었던 종목인데 오늘은 리스트의 변화가 좀 엿보이죠. 일단은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이 카카오뱅크입니다. 오늘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지만은 어제장에서 상당한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조회를 하셨네요. 카카오뱅크가 가장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요.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근 들어서 연일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치던 금양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조회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여기 있네요. 조회상의 4위로 조금은 관심이 좀 떨어진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5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6위 카카오, 7위에는 게임주들. 얼마 전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상으로 해서 전환사채 발행한다라는 소식으로 이 게임주들을 끌어올렸던 위메이드. 많은 조회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7위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8위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9위와 10위에는 나란히 2차전지 배터리 셀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보시면은요. 낙폭과대주 혹은 2차전지주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이 있다면은 반도체. 사실 삼성전자는 거의 코스피 지수와 연동이 되니까요. 삼성전자 제외하고 봤을 때 IT,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쭉 떨어졌습니다. 해당되는 종목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낙폭과대라든지 플랫폼 쪽으로 묶어볼 수 있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위메이드,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동안에 정말 많이 밀렸었죠. 이렇게 네 종목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그 밖에 2차전지 셀업체들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G 화학인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LG 에너지 솔루션 현재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상당했지만 쉼을 모르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장 60만 원선 언저리까지 재차 오름세를 나타내는 양상이었고요. 특히나 장중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2%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5일선의 훼손은 장중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5일선을 계속 유지해주는 상황 속에서 오후장 상승으로 전환돼 고점을 빠르게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탄력은 3%까지 붙고 있고요. 58만 7천 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고점이 59만 3천 원입니다. 상장한 이후에 최고가가 59만 8천 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증권가에서 60만 원권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는 해석들도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러브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나 외국인 쪽에서 수급은 오늘까지 열흘 연속 LG 에너지 솔루션을 사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업체 가운데서도 유난히 좀 돋보이는 차트 움직임과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조회상의 리스트에 뚜렷하게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관심상위 리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심상위 종목군들은 보통은 조회상위와 비교했을 때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군들이 많죠. 오늘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보시면은 1위가 동일하네요. 조회상위, 관심상위가 동일하게 카카오뱅크가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금양도 있습니다. 금양도 조회상위에 있는 종목인데 워낙에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집중되는 종목이니만큼 많은 조회수 그리고 또 관심 리스트에 포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메이드까지 지금 1, 2, 3위가 모두 다 조회상위, 관심상위 나란히 공통분모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4위 도화 엔지니어링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20%가량의 급등세를 띠는데 네옴시티 테마주들 잠시 후에 좀 체크를 해보겠고요. 5위에는 방산주 빅텍, 그리고 6위에는 새내기주 탑머티리얼 있습니다. 6위, 7위가 모두 다 상장한 지한 달이 채안된 종목군들이네요.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 많은 관심, 종목에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QRT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위에는 위메이드 맥스, 9위에는 현대 무벡스, 10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데 이쪽도 좀 묶어보겠습니다. 낙폭과대 컨셉, 그리고 또 엔터게임 섹터, 이렇게 묶이는 카카오뱅크라든지 위메이드, 그리고 위메이드 맥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신규상장주로는 탑머티리얼과 QRT 이렇게 묶어볼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종목군들로는 금양은 이 리튬 키워드 안고 있고요. 네옴시티와 관련된 도화 엔지니어링, 현대무벡스 있습니다. 원전 관련된 부산 에너빌리티, 빅텍은 또 북한에 최근 들어서 연이은 이런 도발과 관련된 종목이죠. 이렇게 관심상에는 대체로 테마주, 이슈에 반응하는 종목군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조회상위, 관심상위 나란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카카오뱅크의 흐름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사실 오늘보다 어제가 더 뜨거웠었죠. 주가는 17%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이런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20%에 육박하는 상승으로 2만 원 선을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차트를 주봉, 월봉으로 좀 더 길게 놓고 보시면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투자자분들의 마음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차트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이 상장 초기에는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띄기도 했었는데요. 카카오그룹 자체적으로 좀 이슈가 있었죠. 이런 임직원의 주식 대규모 매도라든지 연이은 자회사들의 상장 이슈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는 한때 10만 원 선까지 갔지만 꾸준히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2만 원 선이 일단은 회복됐는데요. 오늘장에서 연속성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현재 카카오뱅크 1% 정도의 하락세 보여주면서 여전히 2만 원 선 부근에서의 팽팽한 줄다리기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늘까지 기관이 4거래를 연속해서 사담고 있는 상황인데요. 카카오뱅크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뜨거운 테마 관련된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방한을 한다 안 한다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기준으로는 방한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죠. 오늘 15일과 16일 이 G20 회의 직후에 우리나라를 방한할 것으로 그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관련된 종목군들 더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면은 먼저 움직였던 종목군들 한미글로벌이나 유신은 오늘장에 상대적인 탄력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급등은 맞는데 상대적으로 예전에 하루에 두 자릿수 때 급등했던 모습과는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후발주자 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모습인데요. 도화 엔지니어링이 그 레이더에 포착된 양상입니다. 현재의 주가 탄력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8%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현재 11,35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3거래를 연속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가 폭발하면서 13만 주 이상의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이 종목의 특징이 있다면은 거래 대금 한번 보시죠. 자금의 쏠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종목 시총이 4천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1,500억을 넘어가면서 절반가량의 손바뀜이 빠르게 좀 펼쳐지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뭐 최대주주 물량 이런 거 부분을 제외하면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 35% 한 1,000억 약간 넘는 규모인데 유통주식이 한 바퀴가 돌았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빠른 거래 쏠림 그리고 또 주가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화 엔지니어링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QRT 보겠습니다. 오늘이 상장 둘째 날입니다. 어제 워낙에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가지고요. 이 종목이 아직까지는 좀 낯서실 텐데 QRT 반도체 이 종합 분석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에 이 공모 청약 당시부터 그다지 관심이 높지 못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저조했고요. 7대 1밖에 안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모가도 희망 밴드 하단을 훌쩍 하회한 4만 4천 원에서 형성됐고요. 상장 첫날도 역시나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공모가를 하회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반등 움직임이 슬쩍슬쩍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은 공모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공모가 회복 시도하고 있는 QRT의 움직임 투자자들이 관심 가지면서 관심 종목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증권통의 빅데이터 통해서 시장 분석해봤습니다. 스톡캐치였습니다.